7월 23일 원내대책회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길을 강조했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의 할 수 있다, 캔두 정신, 저도 공감합니다. 한강의 기적의 역사를 쓴 우리 국민과 기업이라면 반드시 일본을 뛰어넘는 산업 강대국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하는 것이 과연 그 길에 의지가 있는 것인지, 또 정말 그 길을 할 방법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. 단기적 해법과 중장기적 처방도 구분하지 못하고 순서도 방법도 틀린 채 그저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. 지금 가장 급한 것은 바로 외교적 해법입니다. 사법부 판결과 외교적 현실의 괴리를 메울 생각은 없고 오히려 청와대가 나서서 그 간극을 키우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의지해 보겠다는 것이 고작 반일 감정입니다. 정부 정책을 비판하면 친일로 몰아가는 한심한 작태입니다. 기업들은 왜 이 위기를 몰랐느냐는 산자부, 대기업이 부품을 안 사줘서 그런 게 아니냐는 중기 벤처부 장관, 기업 탓하는 잘못된 프레임, 탁상공론이나 하는 정권, 전혀 위기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보입니다. 당장 예비비를 활용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데도 역시나 백지수표 추경안을 들이밀었습니다. 그걸 비판하면 야당 욕하기에만 바쁩니다. 국가적 위기마저 정쟁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. 소재 부품 개발하고 기술 혁신하자는 문재인 대통령, 하지만 정작 그 해법에는 무관심해 보입니다. 전임 정권 당시 우리가 화평법 등 규제 개혁을 추진했지만 끝내 반대하며 물고 늘어진 것이 바로 오늘의 여당입니다. R&D 주 52시간 예외, 검토해보겠다는 레토릭만 있을 뿐 정작 움직이지도 않고 의지도 없습니다. 당장 할 수 있는 일도 안 하면서 말만 번지를 합니다. 한국 경제의 추락 원인은 문재인 정권의 사회주의 실험이라는 블룸버그 통신의 통렬한 지적이 나왔습니다. 아시아의 호랑이가 이제 계집이 되었다라는 그런 외신이었습니다. 소득주도 성장, 반기업, 퍼퓰리즘 등 사회주의 경제 실험으로 우리 경제가 끝모르는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. 무능과 무책임으로 이 정도까지 망쳐놨으면 이제라도 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. 하지만 일본 통상 보복 조치에 대해서도 여전히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. 그 길 해야 합니다.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하우투가 있어야 합니다. 철없는 친일 프레임에나 집착하는 어린애 같은 정치 이제 그만 멈추고 제발 현실을 직시하길 바랍니다. 이미 나온 해법도 모른 척하는 문재인 정권, 그 길은 커녕 영원히 대한민국을 일본에 뒤처지게 만들고 말 것입니다. 오늘 여당의 원내대표단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오찬 회동을 한다고 합니다. 저는 오늘 청와대 오찬 회동이 정말 좀 의미 있는 오찬 회동이 되었으면 합니다. 조금 전에도 제가 하우투, 방법이 전혀 없다. 지금 순서도 뒤죽박죽, 장단기 처방도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. 제가 보기에는 급한 법 개정이 필요한 것이 있을 겁니다. 우리 당이 이미 제안하기도 했습니다. 주 52시간 예외를 R&D 업종만이라도 좀 해봐라. 또 그동안 화평법 문제도 한번 개정하는 거 한번 검토해봐라. 선택근로제도 좀 해봐라. 이런 이야기했습니다. 규제 완화라든지 또는 필요한 이 여러 가지 노동법 개정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오늘 좀 청와대에서 진지하게 논의하고 패키지로 가져오십시오. 우리 당이 초스피드로 처리해드리겠습니다. 국난 극복을 위해서 필요한 법안 좀 만들어가지고 오실 것을 촉구합니다. 그리고 추경, 백지수표만 드릴 것이 아닙니다. 3천억이면 예비비로 충분합니다. 제대로 이 국난 극복을 위한 추경 만들어 오십시오. 그러면 저희도 심사 제대로 하겠습니다.
땜질 추경, 생색내기용 추경 갖고는 되지도 않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, 오늘 가서 안보에 관해서 논의 좀 하십시오. 대통령, 그만 고집 부리시고 잘못된 외교 안보 라인 경질할 수 있도록 여당 원내대표 가서 정말 충원 드리십시오. 그런 용기가 있어야지만 또 대통령께서도 잘못된 것을 고치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지만 우리 대한민국 미래가 있습니다. 네 번째로 지금 여당은 이 하한기에 오로지 정계특위, 사계특위만 가동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계특위에 관련된 약속조차 지금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. 위원장 문제를 논의하면서 소위원장은 합리적으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. 따라서 민주당이 정계특위 위원장을 맡을 때 저희 자유한국당이 일소위 위원장을 맡기로 한 것은 이미 합의된 사항입니다. 합의문에 쓰지만 않았을 뿐입니다. 왜냐? 본인들이 정계특위, 사계특위를 그 당시에 이미 명시해버리면 정의당의 반발이 예상된다. 따라서 명시하지는 않겠지만 정계특위를 할 것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사실상 했었습니다. 따라서 정계특위 위원장을 본인들이 가져가면 소위위원장은 우리 당이 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것입니다. 따라서 우리 당의 간사였던 장재원 의원을 저는 소위위원장으로 추천했었습니다. 물론 지금 민주당이 그동안 이 절차를 늦춰서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우리도 수용해 줄 부분이 있었습니다. 정의당의 전당대회를 기다리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. 그러나 이제는 합의한 대로 약속을 지키십시오. 정계특위 위원장 가져가면서 소위원장은 내놓지 않겠다. 이거는 선거법 그대로 강행 처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? 말 따로 행동 따로 이렇게 해서 또다시 이 7월 8월 국회는 국민들 안중에도 없고 이 선거법으로 또다시 여야가 부딪히는 일 없도록 제대로 이 정계특위의 틀 만들어줄 것을 촉구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당에게 촉구합니다. KBS 청문회 엽시다. KBS 양승동 사장 이미 두 차례 불출석했습니다.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왜 KBS 사장 국회에 부르기로 여야가 합의했습니까? 다른 거 아닙니다. 이 탈원전 관련된 재방송하지 않은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좀 사실관계를 따져보자 하고 부르기로 했는데 현안 보고도 안 하고 국회도 출석하지 않습니다. 국회를 정말 모욕하는 행위입니다. 국회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입니다. 그렇다면 적어도 청문회에 합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런데 과방위에서 이 부분 합의를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이거는 원내 지도부가 논의할 사항이라고 과방위 간사들이 여당 간사가 논의를 거부한다고 합니다. 이제 국회가 할 일 합시다. 촉구합니다. KBS 청문회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서 KBS 청문회 하도록 합시다. 그래서 오늘 그 청와대 들어가서 몇 가지 건의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.